와, 엄청 많은데? 됐어, 이제. 네, 지금 이 박스가 오늘 18박스가 들어왔어요. 아우, 시끄러워.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브렌치락을 수입을 했는데, 한 박스에 한 20kg 정도 되니까, 한 실질적으로 한 18박스니까 360kg 정도 나오겠죠? 근데 이제 실제로 물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실제 락의 무게는 훨씬 더 줄긴 할 거예요. 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,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브렌치 락인지. 아주 튼실한 브렌치 락들이 들어왔네요. 여기다 한번 뜯어볼까요? 상태 좋은데? 꽤 오랫동안 깨끗하게 처리가 된 락인 걸알 수가 있고요. 상태 되게 좋다. 원래 라이브 락들 처음 들어오면 그 냄새 맡아보면 정말 썩은 내가 나는데, 정말 향긋한 바다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. 상태가 되게 좋아요. 어우. 락 되게 좋다. 이런 거는 진짜 좋다. 진짜 오랜만에 보는 정말 상태 좋은 브렌치 락입니다. 상태가 너무 좋은데? 저희 계획은, 물론 상태가 좋지만, 어차피 락 성형도 하고 하려면은 다시 한번 세척도 해야 되고, 성형하는 동안에 라이브 락은 거의 데드락이 되기 때문에 아예 다 깨끗하게 세척을 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구연산에 담궈서 한번 불린 다음에 표면을 깨끗하게 세척을 할 예정입니다. 그러면 저희가 세척하는 과정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물 담고 있고요. 여기다가 이제 구연산을 풀어야죠. 일단 이렇게 물에 넣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구연산인데, 구연산을 리터당 1g으로 탈 거예요. 구연산을. 그래서 여기가 100리터 정도 되니까 100g 정도 타겠습니다. 지금 이 컵이 한 20g 정도 되거든요. 구연산에는 1시간 동안 담글 예정입니다. 이게 너무 오래 담그면 락이 다 그냥 녹아서 없어지고요. 너무 오랫동안 담그시면 안 돼요. 네, 그러면 1시간 있다가 저희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확인해 드릴게요. 네, 이제 1시간이 지났고요. 한번 꺼내 볼게요. 구연산 담긴 물에 피부가 직접 닿으면 안 좋으시니까 꼭 장갑을 끼시거나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1시간이 지나서 꺼냈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그 표면이 벗겨지는 거예요. 네. 전체적으로 이렇게 브러싱을 해주고, 여기. 그러면 락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.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물로 헹구고 깨끗하게 말리면 되는 거죠. 옆에는 이제 맹물이 담겨 있고요.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물을 쭉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닦아내는 과정에서 락도 좀 부러질 거고요. 그리고 표면에 묻은 것도 떨어지기 때문에,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이 마르면 이렇게 담겨있던 애가 가지고 있던 물이 빠지니까 무게가 좀 가벼워질 거예요. 자, 이제 다른 락들도 저희가 1시간 정도 구연산에 이렇게 산 처리를 했습니다.
여기 이제 떠 있는 게다이 락에 있던 이물질들이죠. 그래도 이 락이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지. 그냥 일단 바다에서 막 들어온 상태는 훨씬 더 지저분해요. 어떤 상태고. 브러쉬로 또 한번 이렇게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. 그런 다음에 깨끗한 물로 잘 헹군 다음에 이러면 이제 깨끗한 브렌치락이 되는 거죠. 이 다음에 이제 물을 말려야 되겠죠?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다 닦아야 돼요. 아, 이거 언제 닦냐? 네,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저희가 세척 후에 이렇게 물에 담가 놨는데 한번더 고압으로 더 세척을 할 거예요. 이렇게. 그런 다음에 말릴 겁니다. 또 구석구석 세척을 해주고요. 아, 네. 그러면 저희가 보여드렸던 세척 과정 이제 다 끝내고 최종적으로 이런 상태거든요. 아직 물기는 좀 남았지만 아마 받으실 때는 물기는 다 말라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. 지금 냄새 맡아보면 그냥 깨끗한 바다 냄새 나는 상태고 세척이 잘된것 같습니다. 이제 이렇게 저희가 구연산 처리하고 따로 또 헹구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락에는 히치하이커는 전혀 없을 거예요. 그리고 우리 요즘 뭐 시스템 세팅할 때 보통 세팅할 때 다들 깨끗한 상태에서 세팅해서 다시 만들어가는 거를 선호들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마르코락과 더불어 브렌치락의 판매도 시작할 예정입니다. 일단은 세척 과정을 거치면서 좀 로스가 있어요. 그래서 일반적인 브렌치락의 가격보다 약간은 더 인상되지만 아마 락을 받아서 작업하는 과정이나 또 세척하는 과정을 생각하신다라면 아마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. 아무래도 브렌치락의 가장 큰 장점은 레이아웃 할때 뭔가 좀더 자연스러우면서도 극적인 연출이 가능한 거죠. 락 모양 자체가 훨씬 더 볼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락을 몇 개씩만 포개기만 해도 일반 락으로는 재현하기 어려운 그런 멋있는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저희 마린코스트에서 정말 오랜만에 브렌치락, 특히 산처리 후 깨끗하게 후처리된 브렌치락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 브렌치락을 사용해서 락 성형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시간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Yeah, baby. Goza, goza.